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피스 툴바의 블렌드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렌드 아이콘은 서피스 바운더리를 이용하여 두 개의 곡면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곡면을 생성하거나 두 개의 와이어 프레임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곡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블렌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퍼스트 커브로 다음 커브를 선택합니다. 퍼스트 서포트로 다음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세컨 커브로 다음 커브를 선택합니다. 세컨 서포트로 다음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트림 퍼스트 서포트에 체크하게 되면 퍼스트 서포트가 트림되면서 블렌드를 생성합니다. 트림 퍼스트 서포트에 체크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퍼스트 컨티뉴티에서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커버처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퍼스트 탄젠트 보더즈에서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넌을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텐션을 클릭합니다. 퍼스트 텐션의 3을 입력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세컨 텐션에서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리니어를 선택합니다. 세컨 텐션에 T1의 3을 입력합니다. 세컨 텐션에 T2의 1을 입력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블렌드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블렌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로징 포인트는 닫혀있는 두 개의 칸투얼에 블렌드를 생성합니다. 클로징 포인트를 선택한 퍼스트 커브로 다음, 세컨 커브로 다음 칸투얼을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세컨 포인트의 클로징 포인트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포인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다음을 클릭합니다. 리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다음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커플링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 오른쪽으로 향하는 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커플링을 선택합니다. 다음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버텍스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블렌드 아이콘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